13번입니다. 그러면 자동화 탐설비 아령 수신 기회로 정 지구 피중 회로의 일부분이다. 다이오드 매트릭스 회로를 써서 경계 구역을 표시하고자 할때 추가해서 미완 회로를 완성하도록 하시오. 그림에 1번, 8번은 경계 구역, 1번, 8번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뭐로? 자, 바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지금 뭐냐면 A, B, C, D, E, F, G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여기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 경계구역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오드가 그려져 있어요. 다이오드가. 자, 그럼 뭐냐. 1번 한번 보실까요? 1번. 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심벌이 되어 있을 때. 자,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가는 특성이 있잖아. 전류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열로 이동하면 이제 뭐예요? 자, 디스플레이에 전류가 통하니까 램프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1번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1번이 자, 1번 신호 왔다 들어올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자, 가보니까 여기 몇 번이에요? F죠. 자, 그리고 쭉 따라가니까 자, 뭐랑 붙어 있죠? E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E하고 F에 지금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된다? 1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E하고 F죠? 이렇게 숫자 1이 표현된다는 거죠. EF에. 그러니까 2번 가볼게요. 2번. 지금 2번은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그죠? 요 G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연결됐죠? 그럼 요거 E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연결됐죠? 그럼 D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연결됐으니까. 자, B하고. 요놈 연결됐으니까 A네. 그러면 A, B, D, E, G가 2번이네. 자, 그럼 따라가 봅니다. 자, 2번이 되려면 A, B, D, E, G라고 해서 자, A, B, G, E, D. 자, 이렇게 되니까 2번 나오네. 그쵸? 그럼 요거 이제 눈치 채셨죠? 그럼 뭐야? 자, 저기에 디스플레이 어떻게 글자가 써지는 것만 알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이드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지금 뭐가 연결됐네? 자, 3번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제 G하고 연결되어 있죠? 3번. 그 다음에 요 D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여기니까 몇 번? C하고 연결됐네. 자, 요거는 B하고, 요거는 A하고. 그죠? 이렇게 3번 따라가면,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A, B, C, D, G죠? 3번이. A, B, C, D, G. 자, 그러면 A, B, C, D, G니까. 아, 요렇게 하면 숫자 3이 나오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이오드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이다 그러면 숫자 3은 어떻게 써요? 우리가 1번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숫자 4가. 자, 그러면 뭐하고? B하고 C하고 FG네. 그러니까 4번은 BCFG입니다. F하고 G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그려졌어. 그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C에는 연결되어 있죠? 다이오드가. 그죠? 근데 B는 연결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다이오드만 해서 뭐에다가? 자, B에다만 이렇게 연결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BC, FG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숫자 5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숫자 5죠. 근데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자, 세그먼트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하고? A, F, G, C, D가 되겠죠? 자, 그럼 F하고 G, 5번이니까. 5번은 G하고 F는 해결됐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D가 있네. 자, D 연결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C가 연결됐어. 자, C 연결되어 있죠? 그럼 몇 개가 되어 있어야 돼? 자, 바로 A가 없잖아요. 그죠? A가 연결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다이오드 그려서. 자, A 쪽에다가. 그러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저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6은 어떻게 돼요? 숫자 6은. 이렇게 돼야 숫자 6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리고, 자, 또는 어떻게, 자, 이렇게도 숫자 6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요 형태니까. 자, 됐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그려도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 요건 뭐가 있어야 돼? 자, 바로 B를 뺀 나머지는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B 빼면 나머지니까 이렇게. 그죠? 자, B를 뺀 나머지에다가 이렇게 다이오드 그려서, 자, 요거 표현해주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숫자 6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7자 어떻게 씁니까? 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7자 이렇게 쓰죠. 자, 또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7자는 ABC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ABC에다가 F까지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숫자 7은. 자, 그러면 숫자 7번은 ABC니까, 자,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뭐까지? F까지 연결을 시켜주던가. 됐죠? 7. 근데 8은요? 8자는 다 들어가야겠죠? 이게 8자니까. 그러니까 8은 뭐야? 다이오드를 다 그려준다 이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실제로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다이오드만 잘 연결시켜주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7자는 ABC에다가 자, 연결을 해 놨어요. 답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7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7자입니다. 자, 가능한 거예요. 한번더 말씀드리면.